오늘 하늘 표적이 종일 흐렸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구름 많겠고요. 곳곳으론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비가 오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또 춘천 12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지역별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도, 대전 23도, 울산은 24도에서 머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부터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구름이 물러간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화요일에는 한 자릿수인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들 미리 꺼내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